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봐봐. 너가 양극발 가져와서 원자를 나름대로 해보다가 나름대로 해봤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봐. 이 여기 약간 플레이스가 있단 말이야. 여기 Git Repository가 있고 여기 강사 PC가 있고 DPC가 있어. 너가 이렇게 한번 가져왔어.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작업을 한 거잖아. 그 다음에 강사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 이게 뭐냐면은 너랑 이 사람, 너랑 강사는 원래 한 가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게 간 거고 너는 뭐야? 이쪽 작업으로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받아오는 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 돼. 이 터미널 들어가서 git checkout @ 이거는 니 오늘 위키에 들어있어야 돼. 이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이거는 built-in이겠지.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은 자 보이니? 그러니까 니가 뭔가 여기서 강사과에 뭔가 실험을 해. 이래. 그 다음에 파일 추가를 해. 근데 git checkout 여기 .점 하면은 그게 다시 원정복구돼. 그게 뭐냐면은 니가 이제 강사께 여기로 가고 니가 여기로 왔잖아. 이게 다시 이렇게 와는 거야. 이걸 추가를 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다? git 툴 오리진 마스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받아올 수가 있어.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이래.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막 고쳐보고, 이거를 뭐야? 다시 돌아가서, 방탄법 최신 소스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알고 모르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지금 의식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네가 예를 들어서 수정 영속화 요 기능 있잖아. 요걸 딱 들어가봐. 여기 없으면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도 안 하지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많이 해봐야 돼.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자주 들어가서 여기에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 들어가면 이게 나오잖아. 네가 이 요기 작업을 그 작업이 아니라 이번 커밋에 요 파일 작업했고 요 파일 작업했어. 이런 뜻이야. 요 파일과 요 파일 작업했어. 이 커밋이 하나의 작업 단위잖아. 네. 이번 작업에서는 요런 파일이 추가됐어. 파일이 추가된 게 아니라 아 이게 이가 이게 삭제됐다는 거. 추가됐어. 얘는 뭐야? 이런 주석이 추가됐고 이게 추가됐다. 그치?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추가됐구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근데 너가 이걸 하고 싶어. 이거를 영상을 보니까 너가 이걸 혼자 힘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지. 정보로 가는 방법 혹시 알고 있니?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건 의미 없어. 네가 이걸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이 상태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됐냐? 네. 들어가서 복사를 해. 자, 여기서 요거는 알고 있니 혹시? 그럼 이제 자, git checkout 이게 슈트지에서 이게 뭐냐면은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현재 너는 어디로 온 거야? 소스 코드가 정확하게 딱 이때 상태로 돌아가. 그럼 너가 뭐? 아,
나 게시물 수정 연습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갔다가 한번 켜보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피처를 해볼게. 게시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메인 들어가서 이거 알지? 이거 이게 뭐야? 테스트 데이트 만드는 거잖아. 20개 만들게. 이게 이해가 되니? 게시물이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만들기 귀찮잖아. 그 이 역할이 뭔지 알겠어? 얘가 하는 역할이? 테스트 게시물 20개 만들어주자. 네. 그 다음에 다시 껐다 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여기에서도 이제 폴리스 포장이니까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요거는 너네 컴퓨터랑 다르겠지. 네. 이거는 요거 들어가서 아이디어 프로젝트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해보면 생겼지. 데이터 재료. 그럼 어때? 이렇게 리스트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수정 연속하자. 그러면 아티클 모디파이 아이디 13번 설명해주자. 12번 설명해주자. 어, 권한이 왜 다 없대? 20번이 사용자 1인칭 거네? 내가 근데 사용자 1인칭인 건 알겠지? 그러면 아티클 모디파이 아이디는 뭐야? 20 한번 이제 수정할 수 있겠지. 여기서 내가 제목을 AAAA BBBB라고 수정을 했어.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20번에 어? 수정이 안 됐네? 왜 안 됐을까? 실제로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모디파이 아티클에서 어떻게 얘를 가져와서 객체에서 수정하고 얼리지 않았잖아. 우리가 실제로는 어디에 내용을 들어가고 있었어?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야. 새로 가져올 때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야. 얘 이것도 바꾼 거를 땅속에 다시 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안 한 거지. 그럼 이거를 네가 혼자 힘을 해보는 거야.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이거를 내가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알려줬지 다시.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렇게 내가 못한 게 있으면은 기수로 가서 영상 보고서 딱 준비됐다 그러면은 혼자 힘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가 했어. 아티클에 투 제이존 하고 이거를 저장을 해. write str 어디서 저장한다? 데이터에 아티클에 아이디에 뭐다? .json을 저장한다. 무엇을? 요거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자. 요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눌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티클 modify 아이디를 인식해서 이렇게 해보고 거기를 가도 되고 20번을 까봐도 돼. 어딨어? 까보니까 어때? 정말 수정이 되지. 그럼 성공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는? 다 했지? 개발 다 한 거잖아. 그 2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주장해. 아 게시물을 생성할 때 어디 갔냐? 좋은 질문이야. 여기 보면은 메이크 테스트 볼 때 이 멤버 아이디가 뭔지 혹시 멤버 아이디가 멤버 아이디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멤버 아이디가 1번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1번 회원이 생물이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현재 내가 로그인한 내가 1번 회원이면은 이거를 수정할 수 있겠지. 이익은 됐지. 근데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아이디가 뭐야? 1, 2, 3, 4로 시켜고 올라가겠지. 자, 4를 9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맞아. 이게 더하게 하면 5가 되지. 4를 9로 나누면 나눌 수가 없잖아. 몫은 0이고 나머지는 4인데 거의 다 1도 아니고 5야. 이게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계속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에 있는 걸 네가 다 수정할 수 있어. 아니지. 네가 쓴 걸만 수정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에 게시물, 텍스트 게시물이라도 해서 내가 만들 때 누가 썼는지 여기다 해놓는단 말이야. 보면 나오잖아. 이건 한 거야. 내가 썼지. 62번 걸 내가 과연 수정할 수 있을까? 내가 사용자 1인데? 우리 로그인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이거 수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사용자 3번. 아, 사용자 1번이고. 요거는? 이게 되죠. 요거는 궁금하면은 여기서 가보면 돼.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전환. 여기 보면은 모디파이 나오지. 이제 로그인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번호를 얻어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한 체크해. 문제한데 게시물의 아이디랑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랑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이거 이게 계속 생기잖아. 이게 파일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20개씩 계속 생겨.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를 필요 없으면 잠깐 이렇게 해놓는 센스가 필요해.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후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제 체크아웃 다시 최신 상태로 돌아온 거야. 다시 최신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건 영상을 보고서 아, 이거는 내가 적어줄게. 얘를 꼭 해줘야 돼. 얘는 뭐다? 현재 다시 돌아오는 거. 현재랑 지금. 최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 로그를 하면은, 그냥 요걸 했단 말이야, 요거. 우리가 어디로 갔었던 거야? 여기는 뭘로 갔었던 거야? 그럴 거야. 아마 요거에 여기로 갔을 거야.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가는 거야. 이게 현재로 가는 거야. 이건 뭐야? 내가 과거에 있던 현재에 있던 커밋 시점부터
커밋하지 않은 거는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업 취소. 이게 현재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네가 과거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어떤 파일 수정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뭐야? 다시 올라가. 이거는 시간 변화. 이거는 뭐냐? 가장 마지막에 커밋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이게 이제 커밋 됐어. 이 상태에서 네가 요게 뭐다? 요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네가 요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했어. 여기서 또 커밋을 하면 뭘까? 여기서 다시 깃 요렇게 하면 어떻겠나? 다시 요로 돌아가. 그 다음에 네가 요로 왔어. 요로 오면은 그냥 모든 작업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어떤 작업을 해. 그 다음 요 작업을 취소하려고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현재 여기로 돌아가는 건 맞아? 마스터.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마스터 한다 하더라도 최근 소스 코드가 나오진 않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와중에 강사가 또 어떤 작업을 진행했어. 그거 받아오려고 어떻게 해야 돼? 깃풀 그리고 마스터 하면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알려줄게. 그 전에 얘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작업을 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네가 여기 있든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요거를 먼저 쓰고 그다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 둘 다 동시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네가 한 거는 딱 날라가고 이 상태가 딱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영상 보고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마 여태까지 이랬을까 영상만 봤을 거야. 그런 의미인 거야. 네가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당연히 해봐야 된다. 당연히 이 영상을 봤어? 그러면은 Git 명령을 이용해서 어떨 거다? 44강 요걸로 가는 거야. 왠지 알지? 44강까지 완료된 상태가 돼야 내가 이걸 실패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보고 실패하면 영상 보고 다시 해보고 영상 보고 다시 해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완전 완료됐다 그러는 거야.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킷을 할 필요 없지. 왜냐면은 네가 요 뭐냐 이렇게 과거로 시간 중에 한 번만 하면 여기서부터는 시간 문제를 하면 되잖아.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하다 보면은 네가 약점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게 되는 거지. 끝.